연말 이런 거 저요. 제가 아이돌. 제가 아이돌을 한다면 전 담당. 상속자들의 유라일, 태양형의 윤명주, 썬마이웨이, 최애라, 아스달년대기, 타냐, 도시남녀의 사랑법, 이은호, 나의 해방일지, 연미정, 그리고 눈물의 여왕, 홍혜인. 金智媛出道到现在演过的许多角色都让人印象深刻。经纪公司官方频道上传了他帮这些角色排名影片。 명주, 에라. 명주는 진짜 좀 멋있어요. 에라는 귀여워요. 그리고 애교도 좀 많아요. 근데 그 애교가 코믹을 가미한 애교여가지고 친구들 불러놓고 앞에서 막 아나운서 연습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친구여가지고 인기가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. 타냐, 리더십, 내 사람들 지킬 줄 아는 멋진 모습. 또 되게 활동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있는 캐릭터예요.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, 사실 이 두 캐릭터는 카리스마, 천상천하 혜인 독존, 천상천하 라헬 독존 이렇게 지내는 캐릭터들이어가지고 인기는 없을지도 모른다. 단연코 카리스마. 真的太可爱了。再来问到，如果这些角色组成女团，各会是什么担当呢？ 아, 어렵네. 일단 댄서는 타냐예요. 타냐는 이제 그 극 중에서도 춤을 추고 이러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춤에 아주 능합니다. 아, 명주. 명주 춤 좀 잘 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군인이니까 칼각. 칼각으로 좀 잘 출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메인 보컬은 에라입니다. 그리고 미정이 리더. 조용히 뒤에서 서포트도 해주고 지켜봐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. 리더를 미정이가 하면 원활하게 잘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. 막내는 당연히 이제 라엘인데, 막내 온탑. 막내인데 그 막내 같지 않은 언니들을 카리스마로 다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, 유일하게 혜인 언니만 못 휘어잡는 그런 막내. 비주얼은 혜인이가 될 것 같습니다. 워낙 이제 눈물의 여왕에서도 이렇게 화려한 출근복들과 그런 모습들을 또 많이 보여드려서 비주얼 담당하지 않을까 싶고요. 은호는 아이돌 활동도 하면서 연기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포지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저요. 제가 아이돌. 제가 아이돌을 한다면 전 리액션 담당. 우리 멤버들이 잘하고 있을 때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고, 멘트 같은 거 하면 옆에서 열심히 박수 치고, 그럼 그런 거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빨라 采访组这里报道。